네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해줬는데 꼭 좀 유키즈에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싶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유키즈가 좀 휴식기를 가지면서 즐겨보고 좀 즐겨보던 좀 계속 꾸준히 보고 그러니까 좀 많이 좋아했던 거를 그리고 여기에 나가면은 아미분들에게 반응이 좋을 것 같은 거를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아빠가 너무 좋아했어요. 아, 아버지께서. 그럴 만해. 네. 너무 뿌듯하고 네, 자기 네. 친구들한테 너무 어깨 피고 다닌다고 자식 농사 잘했다고. 네. 아이고 자식 농사로 치면 풍년 이런 풍년이 없죠. 정말 이건 뭐 아우 정말 아유 거의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바닥을 팠는데 유전 터진 거예요. 와 진짜. 이건 뭐 난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 정말 아니 사실 저도 그때 이제 태영 씨가 얘기했던 아빠가 내 꿈이다. 네. 아, 그 말 진짜 그때도 참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아빠를 많이 닮아가지고 네. 성격도 아빠를 많이 닮고 싶어 해요 제가. 그냥 꿈이 아빠예요 제가. 아, 그러니까 야 꿈이 아빠는 정말 약간 들어보기 좀 굉장히 네. 좀 힘든. 네. 그 아빠가 이 방송을 보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끝나고 그 영상을 저도 생방송으로 봤는데. 아빠도 생방송으로 보고 전화가 와서 좀 눈물 좀 삼키면서 어우야 잘했더라 아버지 성대모사예요? 어우야 잘했더라. 아 근데 진짜 그 아버님 그 사진도 그 이제 네. 떠서잖아. 야 근데 아버님하고 진짜 아버님도 진짜 미남이시더라고. 아 요즘은 또 안 그렇습니다. 아 요즘은 혹시 어머님은 별 얘기 없으셨어요? 엄마는 그냥 아빠 너무 계속 뭐 좀 어깨 치면서 그만 좀 말하고 막. 아 그만 좀 얘기하라고. 네. 네. 왜냐하면 아빠가 항상 이제 저한테 습관처럼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말이 남는 건 가족뿐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는 얘기 하셨네요. 아 근데 정말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야 결국 봐라 남는 건 가족이다. 네. 너 힘들 때 누가 도와줄 것 같아? 누가 도와줄 것 같아? 야 가족밖에 없어. 근데 잘 때도 막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남는 건 가족. 아니 우리 저 축하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아, 네. 야 우리 니가 벌써 데뷔 10주년이 된 걸 깜짝 놀랐어요. 벌써. 아 생각은 한 7년 정도 뭐 이 정도 됐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됐다고 그래서. 2013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지금 와. 2023년. 이 말 그대로 뭐 사실 10년간 BTS는 전 세계 음악사를 네, 음악사의 진짜 역사를 쓰는 그룹이 됐습니다. 그 2년 전에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100 1위를 하고 유키즈에 또 출연을 했었는데 그 뒤로 다섯 곡을 더 했습니다. 네. 야 그렇죠. 이거 좀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소름이 돋는데 이 참 진짜 엄청나요. 열심히 했죠. 아 엄청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빌보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외국에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저 똑같아요. 그냥 외국 뮤직 차트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나더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요. 좀 다른 세계, 다른 세상이고. 네, 그냥 이제는 컴백하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니까. 예, 근데 진짜 저희는 안 건드린 게 없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데뷔 초에는 뭔가 정말 많은 콘텐츠들을 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새로운 시도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사실 유튜브에서의 그 비하인드나 뭐 네. 이런 것들 다 초창기 때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저희가 다 건드려봤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 이제 멤버들의 일상을 초기부터 예를 들면 그쵸. 많은 팬 여러분들. 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2013년 6월 19일 지민이와 뷔의 첫 로그. 그러니까 BTS의 여러 가지 그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렇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어떤 그런 시도들. 네. 그런 다른 행보가 무언가 또 좀 차별화된 특별한 또 좀 매력으로 좀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처음에 미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가 K-POP 콘서트라는 그런 거에서 오프닝을 저희가 네.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처음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한번 진짜 열심히 해보자. 우리 한번 불태워보자. 진짜 무대 한번 찢어보자. 네. 근데 그게 거기 현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또 미국에 올 수 있게 됐고
또 미국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저 진짜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결과는 아닙니다. 데뷔할 때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태영 씨의 어떤 그 목표가 좀 있었습니까? 데뷔할 때? 저는 사실 연습생의 꿈이었어가지고 꿈이 그냥 연습생? 네. 제가 지방에서 살았는데 서울 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네. 네. 근데 제가 정말 운 좋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은 현재로서는 하이브에 네. 합격이 되고 나서 서울에 상경할 때 저는 이미 꿈을 다 이루어서 엄청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시간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데뷔조가 돼서 야 잠시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내가 원했던 거랑 연습생까지 했는데 네. 갑자기 데뷔조가 이게 사실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죠. 야 근데 제가 조금 실력이 조금 그때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멤버들 실력처럼 나도 좀 더 잘해서 멤버들한테 누를 안 끼치게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했었어요. 동기부여가 정말 많이 됐어요. 아 이러면 따라가야 되잖아 싶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잘하고 진짜 멋있고 친구 형 뭐 동생이지만 정말 무대를 준비하고 무대를 하는 그 모습 자체는 어느 누구보다 멋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 때문에 제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면은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 혼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힘들어하는 게 또 티나고 그랬는데 그런 작은 돌멩이 하나에 내가 꺾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나는 7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 하나가 약해지면 안 되겠다. 단단해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서진이네 네. 이렇게 또 예능도 네. 또 출연을 했었는데 네. 이 김인턴으로 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예. 주스가 안 팔렸어 오늘 두 개. 주스? 두 개 팔렸어. 근데 내가 네 개 먹었어. 그러니까 너가 주스 마시는 거 해야 돼. 아, 너무 목말라가지고. 아. 나 잘했어. 근데 저희 월급은 얼마예요? 우리 제정신이에요. 주방장님 저한테 맡기십시오. Yes, yes. 좀 그 예능을 이렇게 출연해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네. 예능이란 거를 오케이 컷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뭐 조금 쉬고 보통 그렇게 하죠. 다음에 장소로 이동할게요. 장소로 이동하고 또 찍겠습니다. 네. 어우 아니던데요. 컷이 없어요. 계속이에요? 제가 잘 때도 컷이 없어요. 네. 이제 마지막 공항에 돌아오면 컷이에요. 네, 네, 네. 네. 비행기 타야지 컷이에요. 타야 컷.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었죠 다시 한국으로. 아, 마음은. 예, 예, 예. 근데 여권이 나피디님한테 있더라고. 예. 사장 이서진 씨가 태영 씨를 성실한데 느려터진 직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예. 묵묵하게 하여튼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성실해. 아, 기본적으로 성실하다. 성실. 단점이 있다면. 느려터졌어. 당근 언제까지 쓸 거야 너? 예?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치워져요? 빨리 오이로 넘어가 이제. 네. 어? 최대한 진짜 빠르게 한 거긴 한데. 아 그러니까. 네. 좀 그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서진이 형은? 되게 솔직하고 웃기세요. 예, 예. 너무 웃기세요. 너무 웃기죠. 네, 진짜 예. 저는 서진 형님 같은 분을 처음 봤어요. 사실. 왜요? 어떤? 독특하고 예, 너무 예. 웃기고 약간 그 아직 마음만은 20대라는. 그거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갖고 나와. 사실 나훈아 선배님의 우리 홍시를 부르는 모습도 상당히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이거 홍시 어떻게 알아요? 홍시 정국이가 아, 네. 이 노래를 또 굉장히 좀 평소에 좀 자주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나훈아 선생님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뿐만 아니라 옛날 그 노래들을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할머니가 항상 아, 그 좀 즐겨 드리시는데 네. 이거 홍시 조금만 좀 부탁드려도 돼요? 아 어디를 불러야 되나? 아 이 홍시 참 우리 조셉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지만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아저 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야, 또 노래. 어떤 노래? 어, 잘 꺾는다. 저 꽃잎사랑 아세요? 꽃잎사랑? 최석준 선생님의. 어, 뭐예요? 조금만 한번. 꽃잎이 띵띠디디딩 떨어진다고 향기가 흩어지나요? 어, 뭐지? 어,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 아, 그래요? 예. 네. 우리 할머니 제일 좋아하는 곡. 아니, 저도 모르게 이게 외워진 것 같아요. 세월이 펑펑 눈물이 펑펑 이런 거 있어요. 16년, 15년 정도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엄마 아빠는 맞벌이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고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매일매일 할머니 방에서 같이 안으면서 잤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때 펜 쥐고 자거든요. 혼자 그냥 눈 감고 혼자 상상나래를 펼치면서 이게 거미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그러면은 일어나면은 할머니 얼굴이랑 제 얼굴에 이렇게 막 돼 있어요. 낙서가 돼 있어. 에이 하면서 할머니가 에이 하면서 또 혼나고 할머니가 손님들 오면 바카스 주거든요. 그거를 새벽에 몰래 빼먹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혼났어요. 바카스 때문에. 맨날 손님 줄 거 제가 다 먹는다. 맨날 어? 새벽에 자꾸 빈 병이 왜 있냐 하면 다 내가 먹었으니까 맨날 혼나고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제가 공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많은 아미분들 속에서 내가 공연을 하는 거가 할머니 눈에 담겼으면 좋겠다. 나 이만큼 컸어요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됐으니까. 어, 이쁜 곳에 담아두고 있죠. 저 제 마음이 이쁜 곳에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저는 그래서 할머니 묘 갈 때 바카스 들고 가요. 절하면서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요. 나 이제 뭐 앨범 나오는데 할머니가 들을 수 있을 만한 곳까지 내가 이걸 한번 틀어보도록 노력해볼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 뭐 가족분들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미니 1집이죠? 예, If I Rule The World라는 그 우리가 성공한다면 무엇을 할지 이 쓴 곡이 있는데 일단 난 먼저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가족 함께 살 집을 사고파 라는 가사가 있어요. 첫 정산금을 받고 좀 뭘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제가 저희 아빠가 옷 장사를 정말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아~ 근데 그 옷을 가져오려면은 이제 서울에 동대문에 가서 새벽에 가서 이렇게 옷을, 예. 옷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팔고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계속 이제 차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장거리는... 거리가 엄청 돼요. 사실 아빠랑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아빠의 그 여기를 보는데 50만 킬로가 찍혀 있더라고요. 아, 사랑해. 워낙 네. 이제 장거리를 네. 매일매일 뛰시니까. 예. 그래서 아빠 빨리 차 한 대라도 바꿔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새 차로 바꿔드렸죠. 아, 아버지 그 이제 축제 차량으로. 네, 맞아요. 네. 축제 차량. 아, 지금은 그 차를 또 바꾸셨겠죠? 아, 그럼요. 한 두 번 바꿨죠. 아, 저, 아 지금은 뭐 네. 살짝 한번 뭐. 아, 뭐 그냥 그. 제일 좋은 거. 이야. 조셉 어디 봐. 불효자는 웁니다. 내 거 사겠다고. 태용 씨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저 남동생,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맏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동생들이 형이 그리고 오빠가 태용 씨잖아요. 네. 좀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얘기를 아니요, 안 해요. 아, 안 하는구나. 친구들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해요. 뭐 가끔 좀 동생들하고도 연락 자주 합니까?
완전 가끔 해요. 그냥 1년에 한 두 번? 아, 네, 그러더라고. 마지막 여동생과의 문자가 뭐예요, 뭔지 기억나세요? 뭐예요? 집에 올 거냐? 뭐 이런 거? 남동생하고는? 형 잘 가.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 생일 안 챙겨요. 부모님 생일만 챙겨요. 부모님 생일 때만 이렇게 단톡 만들어서 너 뭐 할 거야? 너 뭐 준비했어? 나 이거 준비했어. 오케이 알겠어. 나 그럼 이거 준비한다. 오케이 이렇게. 아니 그래도 동생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 빌보드 뭐 이런 뭐 이제 BTS의 어떤 이런 전혀 거.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모르겠어요. 무지한 것 같아요. 몰라요. 아 근데 내가 아니 표현을 저도 안 해서 그렇지. 동생들하고 연락을 뭐 자주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가끔 제가 뭐 수상을 하거나 이러면 문자도 오고 뭐 이제 생일 때 그러긴 하거든요. 써 그런 건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가끔 뭐 오빠 뭐 아니면 형 아 나 요번에 뭐 좀 이런 게 있는데 형 뭐 조금 그런 거 할 때만 오빠라고 하고요. 찐동생이다. 찐동생이에요. 아 사실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맞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스타와 탑스타. 근데 오늘 우리 태영 씨가 오면서 월드스타. 아 그렇지. 스타와 탑스타와 월드스타. 야. 여기는 탑스타지만 아직 월드보다는 그렇지. 아시아 스타까지인데 아시아 스타. 아니 아시아도 아시아도 아니네. 아니야. 아시아도 이게 아니야. 네. 저한테 월드스타죠. 태용이가 따스해. 형들을 대하는 애티튜드가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너무 착하더라고. 지난번에도 밖에서 보면 먼저 인사해주고. 그러니까. 먼저 반갑게 인사해주더라고요. 형들한테 잘하더라니까. 월드스타 다르네 확실히. 사실 우가 패밀리 뭐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알려진 또 예, 우리 또 친목 모임인데 뭐 서준 씨도 계시고 여기 뭐 우식 씨 있고 그죠? 픽보이 하고 네. 예, 형식 씨도 좀 여기 있고 이게 좀 평소에 이렇게 만나면 뭘 하고 좀 시간을 보냅니까? 일단은 다 같이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있었던 일들 뭐 너 뭐 촬영 때 뭐 했는데 뭐 나 이거 했다 뭐 이런 것들. 아 서로 같이 맛집도 가기도 합니까? 네. 저희끼리 좋아하는 맛집들도 되게 많이 찾아서 요거 계산 좀 어떻게 뭐 더치페이 합니까 아니면 좀 옛날에 그 서준 형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이런 건 형이 내는 거라고. 근데 요즘엔 개꿀맛 하고 막 가더라고. 개꿀맛 잘 먹고 갑니다. 가더라고. 잘 먹고 갑니다. 야, 근데 사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좀. 뭐가요? 아니 같이 이제 현장에 갔는데 동생이 저보다 조금 여유가 좀 더 있어.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네. 저는 형한테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네네네. 사실 제가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너무 즐겁게 웃으면서 낼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근데 그게 동생들 입장에서도 조금 난감한 게 동생들이 내면은 형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좀 저는 있다고 들어서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은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꾸 내면 또 형들도 익숙해져요. 그럼 개꿀! 개꿀! 예. 야 고맙다 하고 꿀맛! 택시는 형이 잡아줄게. 택시는 잡아줄게. 택시는 형이 잡아줄게. 네. 괜찮아요. 아니 그 앞으로의 또 어떻습니까? 우리 또 위에 우리 또 태영 씨의 좀 새로운 목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좀 보내자. 뭔가 행복하게 보내면은 그날 잠 진짜 완전 잘 자더라고요. 근데 하루하루를 좀 아쉽게 보내고 조금 걱정거리가 있게 보내면은 잠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루하루를 아쉬움 없이 행복하게 보내자. 그래요. 네. 내가 가는 길 끝에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혼자 얘기는 싫은 것 같아요. 아미, 뭐 멤버, 가족, 친구들 다 그냥 내가 가는 길 끝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